너 누구야? 너 누구야? 우와, 무시무시.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화. 자, 이 동영상 속에 있는 이 하늘 쏘는 바로 우리나라의 타이탄 기간테우스 하늘 쏘입니다. 으하, 타이탄 기간테우스와 가장 유사하게 생겼죠. 바로 톱하늘쏘입니다. 톱하늘쏘. 와, 멋있다. 엄청 크네, 하늘쏘 치고는. 이야, 멋있습니다. 자, 이놈이 바로 남미의 타이탄 기간테우스 톱하늘쏘입니다. 아까 그 우리나라 톱하늘쏘와 아주 유사하게 생겼죠. 아하,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놈하고도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유사하지요? 으흠, 그렇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크기 비교, 크기 비교. 지금 위쪽에 있는 타이탄 기간테우스는 정말 소형입니다. 바로 100짜리입니다, 100짜리. 아, 근데 상태는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아래에 있는 톱하늘쏘는 그냥 뭐 노멀한 크기인데, 크기 비교, 크기 비교.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적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한번 다른 놈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5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이고,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야, 도대체. 아이고, 도대체 너, 아이고. 근데 남미의 이 타이탄 기간테우스는 왜 이렇게 큰 건가요, 도대체? 뭘 먹길래? 그리고 우리나라의 톱하늘쏘는 왜 이렇게 작은 것인가요, 도대체? 너는 뭐 했어, 안 먹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놈 정말 상태 최고입니다. 이 녀석도 역시 타이타노스 기간테우스입니다. 아하, 페루산인데 정말 상태가 최고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비교샷 올려봅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하하, 바로 이 타이탄 기간테우스는 150짜리입니다. 150짜리. 와, 정말 무슨 타이탄 톱하늘쏘가 타이탄 기간테우스에 붙어있는 찐득이 같습니다. 찐득이. 어허, 정말. 자, 타이탄 기간테우스. 이 타이탄 기간테우스는 아직 175보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탄 기간테우스가 왜 이렇게 커 보이느냐? 봐보십시오. 덩치를. 당당한 덩치, 강력한 턱. 그래서 더욱더 커 보이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150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초대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타이탄 기간테우스 페루의 톱하늘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바로 타이탄 기간테우스와 톱하늘쏘를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이야, 정말 멋있다. 우,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